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수능 영어의 고유명사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이제 최종적인 개념과 문제 해결의 원리를 아주 컴팩트하게, 그러나 임팩트가 최상에 달하는 그런 마지막 최종 마무리 강좌, 더 피니싱 터치, TFT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개강을 하게 됩니다. 자이 수업은 기본적 구성은 50분의 단 12강으로 여러분들이 2020학년도 수능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영어에 필요한 모든 거를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당연히 9월 모의고사까지의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타난 자 여러분들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까지 커버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2강 동안 걸쳐서 무엇을 알차게 할 것이냐 먼저 어법에 대한 거 4강으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법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실제 기출 예문들을 가지고 적용 훈련을 하는데 자 강의를 하는 거 4강 분량이 있고 자 강의를 잘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어, 어법 포인트에 대한 거 적용시키는 그건 강의는 하지 않지만 강의를 듣고 나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연습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또한 제시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 비록 우리가 29번 어법성 판단 하나 그것도 3, 이번에 9월 모의고사는 3점이었지만 뭐 경우에 따라 2점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구문에 대해서 영어 구문 전체를 사실 뭐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1,000한개 문장은 해낸다해서 1,000일문이 제시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영웅부 비록 내신 위주로 해 오느라 수능적 마인드가 아직 미흡한 상태를 할지라도 자 구문 해석 능력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절대 노베이스가 아니죠.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해 오고 왔었던 그러한 그리고 또뭐 내신에서 서술형 주관식을 대비하면서 닦아왔었던 그러한 실력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산만한 지식들을 이제 다 끌어 모아서 단두 강으로 여러분들한테 압축적으로 영어 구문, 문장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우리말 어수에 맞춘 번역이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 진정한 의미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읽어서 우리말 어수에 끼워 맞춰서 말이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아, 필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말하고 하는건이 문장을 통해 이러라는 얘기구나 하고 머릿속에서 읽음과 동시에 재구성해내고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 토단에 읽을 수 있는 자 그런 구문 딱두강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산만하고 지엽적했던 직들을잘 엮어서 보배로 구슬이 서머리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자 여러분들 11월 14일 수험 현장에서 완벽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니 그 전에 문풀을 하는데 있어서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구문 실력을 단두 시간만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독해에 대한 거, 자, 요것을 여섯 강으로 해서 이렇게 총 12강으로 구성된 되 겁니다. 자, 독해 여섯 강, 대단히 짧게 여기를 지 모르겠지만, 이 여섯 시간의 강좌, 당연히 피니싱 터치에 수록되 있는 것은, 어, 자, 예년의 그런 어떤 핵심적인 기출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2020학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치러졌었던 모의고사 등에서 우리가 독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함과 동시에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를 적용시키기에 최적화된 그리고 그것도 쉬운 유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그러한 구간에 있어서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이 맹점들 있죠 블라인드 포인트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파헤쳐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의연하게 대처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영어력과 개념에 대한 정리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함께 필수 병행으로서 제시가 되는 수능 실감 이미 이전에 나왔었던 독해 모의고사 안 했다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봉투 모의고사까지 해서 이제 문풀에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컨텐츠 개발 집단인 세주어 그리고 대한민국 수능 영역 고유명사 김기훈 선생이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는 모든 게다이두 개의 강좌 합쳐 세 개의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다 말하자면 엑기스를 가져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최종 마무리로서의 피니싱 터치를 통해 자 2020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 대한 활용 점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놀라운 성과를 잘 내서. 자, 최후의 승자로서 웃을 수 있는 자,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20 20 자, 수능 영어 대비를 위한 더 피니싱 터치 강좌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